네, 시장이 알다가도 모르겠고 참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장에서 중심을 또 잘 잡아야 할 텐데 조속 웨어 퍼스트 클래스에서 그 방법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DB금융투자 잠실지점 조성호 과장과 함께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먼저 이제 안내부터 해드리겠습니다. 뭐 주식 비중을 좀 덜어야 하나요? 추가 매수의 기회인가요? 실적 모멘텀 공략을 해야 할 때인가요? 등등등 오늘도 시장에 대한 질문들 마구마구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02전에 02전에 4875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샵 2034로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그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과장님이 또 어떤 얘기를 해주실지 조성우의 퍼스트 클래스 오늘의 주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플러스 외국인 환율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로 꼽아주셨는데 아니 어제도 국내 증시가 양지수 모두 1% 넘게 밀렸고 LG화학의 주가 급락이 또 네. 시장에 큰 화두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네. 네, LG화학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우리 주제로 바로 넘어가자면 사실 LG화학은 뭐 최근 이틀 동안 뭐 저 아니어도 많은 분들께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굳이 제가 뭐 얘기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 시청자님들이 또 상담 신청하실 때 LG화학 상담이 유독 또 많으시니까 한번 좀 짚고 넘어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일단 화면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 배터리 사업 분할 이게 이제 주가에는 지금 현재 악재로 반영이 되고 있고 근데 일전에는 이게 호재로 반영됐던 거 기억하시죠? 배터리 사업 분할한다고 하니까 주가 그때는 반응을 했잖아요. 근데 분할이 결정되니까 오히려 주가가 거꾸로 급락을 하게 되는 이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이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위에 거는 LG화학 차트예요. 그리고 이제 아래 게 삼성 SDI 차트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주가 흐름이 일단 견조하죠. 근데 다만 LG화학만 이렇게 주가가 흔들리고 있죠. 자, 그렇다면 지금 LG화학의 배터리 분할이 지금 시장에 악재로 작용이 되고 있다는 건 자, 분명하죠. 자,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이게 왜 그런 문제가 되느냐. 자, 일전에 배터리 사업을 물적 분할할 때는 시장이 환호를 했어요. 그런데 이사회에서 이제 분할이 결정이 됐는데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이유는 무엇이냐. 물적 분할까지는 호재가 맞아요. 근데 분할해서 뭐 한다 그러죠? IPO요? IPO 한다. 이게 악재가 된 거죠. 왜 악재가 되느냐. 자, 물적 분할을 했을 때는 100% LG화학이 지분을 갖고 있는 자회사로 두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대주만 따로 떼어놓는다는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해가 쉽게 도와드리자면 아들이 이제 뭐 어느 정도 좀 키워놓고 이제 자기가 이제 스스로 이제 먹고 살 수 있고 독립할 때가 되니까 너 이제 나가 살아라는 맞는데 대신에 내가 집도 해주고 뭐 해주고 너 세대주로만 해라 이 개념인데. 지분을 100%는 또 가지고. 근데 이제 거기까지 딱 좋은데 이제 이놈이 어디서 이제 돈을 막 끌어와서 뭘 하겠다 이렇게 되면 그 악재가 부모님 입장에서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100% 자회사일 때는 이 배터리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이 가칭 이 회사가 벌어들이는 것을 다 LG화학 연결 재무제표로 다 먹어요. 근데 IPO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외부에서 자금 조달이 일어나게 되고 그럼 100%의 지분이 희석이 되겠죠. 지배주주 순이익이 훼손이 되게 돼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주가가 흔들리는 것이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이제 배터리 사업이 빠진 LG화학 본연의 주가로 빠르게 재정정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금 주가가 흔들리고 나서 나중에 이 물적 분할이 끝나고 나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제 IPO가 임박을 해서 얘가 이제 얼마의 밸류를 뭐 이제 받네 만에로 이제 다시 이제 지분법 이익이 부각이 돼서 일부 지배주주 순이익은 훼손이 되겠지만 원체 흥행을 해버리게 되면 다시 이 주가가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지금 LG화학의 이 주가 흔들림은 일단 배터리 사업 부분에서 최소한 지배주주 순이익이 감소되는 부분은 빠르게 반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또 이제 반영이 될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네. 이것은 이제 우린 변동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자,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실게요. 그런데 이제 삼성 SDI나 어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이제 견조했다. 그러니까 이 이유는 뭐냐면 시장 전체적으로 아직 전기차에 대한 모멘텀은 유효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다른 2차 전지주들은 주가가 훼손이 안 되고 LG화학만 훼손이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그럼 이렇게 보시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전기차 모멘텀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나는 봐. 근데 LG화학은 단기에 주가가 너무 흔들리니까 이제 좀 불안해 하는 그런 수급들이 이제 수급적인 대안으로 삼성 SDI나
SK이노베이션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삼성 SDI나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수급적인 반사 이익을 노릴 수가 있는 거고,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에너지 솔루션의 이 분할과 상장으로 인한 주가 재조정이 당분간 더 이루어질 가능성. 객관적으로 보면 이제 60만 원대 가격이라면 제가 봐도 요거는 좀 단기 하락이 과하다고는 생각이 되지만 네. 앞으로 있을 조금의 좀 변동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싫어하는 전기차의 우호적인 그런 투자자들은 삼성 SDI나 SK 이노베이션을 선택하고 있는 그런 작용들이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건 배터리 사업의 물적 분할 그리고 IPO가 지금 현재 LG화학에는 악재로 반영이 돼서 주가가 흔들렸지만 요걸 갖다가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사실 뭐 밑에서 잡아놓으신 분들이야 뭐 여전히 뭐 이렇게 수익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뭐 좀 더 지켜보지 하시겠지만 문제는 이제 그쵸? 70만 원대에서 사신 분들 70만 원대 위에서 사신 분들은 네. 지금 이거 거의 뭐 청천벽력 같은 그런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다만 요건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솔루션의 분할이 완료가 되고 그리고 이제 이것이 기업 공개를 할 때는 가장 가격을 좋게 받을 수 있는 시점에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 지금 언제가 될 거라고 특정할 수는 없으니까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요런 정도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네. 내년 하반기 쪽으로 뭐 IPO 얘기가 나오고는 있기는 하지만 이것도 뭐 시기가 딱 정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LG화학으로 먼저 얘기를 풀기는 했지만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키워드로 잡아야 할 부분 삼성전자, 뭐 외국인 환율 네. 이거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네. LG화학을 가지고 계신 분께는 LG화학이 가장 큰 이슈지만 시장 네. 전체로 봤을 때는 지금 최근에 한 이틀 동안 예상과 다르게 시장이 많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앞서 주제에도 이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 여러분 그냥 지금 시장을 놓고 봤을 때는요. 딱 세 가지 삼성전자, 외국인, 그리고 환율. 요 세 가지만 보면 됩니다. 그 외에 이제 뭐 LG화학의 뭐 어떤 그런 이슈라든지 뭐 다른 개별 종목들의 이슈들이 다 여러 가지가 지금 시장을 좀 혼란스럽게 하고는 있지만 시장의 중심은 삼성전자와 외국인 환율만 보자.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일단 환율 차트를 한번 볼게요. 네. 최근 환율의 동향이 일단 굉장히 심상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전에도 제가 한번 환율 말씀을 드렸지만 자, 이전만 하더라도 이 1180원에서 90원대 요 박스권을 거의 두 달 정도 예, 유지를 했었죠. 그런데 최근에 급전직하로 환율이 어제 역 내에서 종가는 1174원에 끝났는데 지금 간밤에 역외에서는 1170원도 지금 하향 이탈해서 1169원. 그러니까 급전직하로 지금 환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큰 어떤 시그널을 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우리 시장이 선순환이 돌려면 특히 수급적인 외국인이 매수하는 선순환이 돌려면 외국인 매수가 이어지면서 환율이 떨어지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이 환율 하락과 외국인의 수급을 조금 설명을 해주세요. 이걸 설명을 해드리면 보세요. 위해서. 환율이 네. 하락한다는 것은 원화가 강세. 그러니까 한국 돈이 비싸진다는 의미죠. 그러면 한국 돈이 비싸지려면 일단 가장 간단하게 설명은 누가 한국 돈을 많이 샀을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주식도 누가 많이 사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도 누가 많이 사면은 원화가 강세, 환율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 여러분들 보셨지만 어제는 뭐 일시적으로 외국인이 코스피를 한 1000억대 정도 팔았지만 최근 며칠 동안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 시장을 순 매수해주는 기조, 그렇죠? 그러면 한국의 어떤 뭐 예금 통장에 뭐 통장에다가 뭐 원화를 쌓아놓다 그러면 뭐 얘기가 다르겠지만 분명히 최근에 몇천억 이상 코스피를 순매수한 것은 달러를 원화로 환전해가지고 샀을 개연성이 충분하잖아요. 그래서 환율이 떨어진 거잖아요. 여기에서도 지금 그런 작용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엔 외국인이 매수를 계속 해주면 환율이 떨어지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데 지금 최근에 뭐 어제 하루만 놓고 보면 외국인이 잠시 팔았지만 최근 며칠을 놓고 보기에는 외국인이 몇천억 정도를 사주는 그런 모양에서 환율이 역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게 굉장히 선순환의 지금 그 시그널을 주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어제도 다뤄드렸듯이 뭐 미국 대선에 대한 어떤 불안감도 있고 최근에 뭐 시장이 좀 흔들리고 또 뭐 어제 간밤에 뉴욕 증시는 FOMC 뭐 연준이 물론 비둘기적으로 저는 했다라고 충분히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돈을 얼마나 더 풀어줘야 될까?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인데 네. 시장은 또 돈도 안 풀어주는 것 같으니까 좀 삐져버리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 시장을 놓고 봤을 때는 현재 환율이 이렇게 급전직하로 떨어지면서 최근에 외국인이 매수로 좀 전환했다라는 이런 부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그런 외국인 수급의 지금 상당 부분이 삼성전자에 집중이 되고 있다. 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제 시장을 한번 정리를 해보죠. 어제 코스피가 1.2% 하락을 했죠. 요건 이제 위에는 삼성전자의 장중 흐름이고요. 아, 위에가 코스피의 장중 흐름이고 네. 밑에가 삼성전자의 장중 흐름이에요. 자, 모양이 거의 똑같이 동조화되고 있죠. 자, 요걸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제 코스피가 1.2% 하락을 했는데
삼성전자는 2.4% 하락을 했어요. 물론 어제 이제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1,200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이 약 20%, 정확히 얘기하면 21%인데 그냥 계산 편하게 20%로 하고 또 우선주가 2% 차지하는데 요거 붙이면 또 계산이 더 복잡해지니까 그러니까 20%로 가정을 하면 어제 삼성전자가 2.4% 하락을 하면서 코스피 1.2% 하락 가운데 0.5% 하락에 기여를 했어요. 그럼 나머지 0.7%는 다른 녀석들이 빠져갖고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하락에 기여한 것은 삼성전자가 아니라 다른 업종들이 벌떼 하락을 해서 하락한 측면이 큰데 지금 시장의 장중 흐름을 보게 되면 지금 정확히 삼성전자 흐름하고 동조화되고 있다. 이것은 무엇이냐.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락에 과해서 삼성전자가 지수 왜곡을 일으켰을 때는 이렇게는 안 나옵니다. 이렇게는 안 나오는데 어제 삼성전자가 하락분에 기여한 부분은 실제로 절반이 채 안 됨에도 불구하고 시장 흐름과 지금 정확히 동조화되고 있다는 이 흐름에서 우리가 힌트를 찾아야 된다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다시 삼성전자 차트로 한번 가볼게요. 삼성전자가 이번 달에 약 10% 어제 하락분 포함해서요. 10% 정도 올라갔는데 지금 현재 9월 한 이제 절반 정도 지나갔죠. 어제 1,200억을 매도하긴 했지만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이번 달에 여전히 누적으로 1조 원 넘게 사주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시장의 키워드를 보는 건 딱 세 가지 삼각함수죠. 그러니까 키워드는 삼성전자이고 그 삼성전자의 주가에 영향을 주는 수급주체는 여전히 외국인이고 그 외국인 수급에 영향을 주는 것이 현재 환율이라는 것이죠. 근데 환율이 지금 급전직하로 떨어져 있다라는 것은 자꾸 이제 외국인이 들어올 수 있는 우호적인 환경을 지금 조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물론 LG화학을 가지고 계신 분께는 지금 시장에서 LG화학이 가장 큰 걱정거리일 것이고 최근에 이제 사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고점에서 한 10% 정도 하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카카오를 들고 계시는 분들은 또 이제 카카오가 또 이제 가장 큰 걱정이실 테지만 그 LG화학이나 그 카카오마저도 다시 추세를 돌리기 위해서는 역시 삼성전자가 그 키를 잡고 있고 그리고 그 삼성전자의 수급 주체인 외국인 그리고 그 외국인을 조금 더 자극할 수 있는 환율 이러한 것들은 아직까지는 여전히 우호적인 쪽에 지금 놓여 있다라는 점. 요 점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뭐 단기간의 시장 흔들림에 너무 이렇게 좀 일일비하시기보다는 이 큰 방향, 이 큰 축의 방향을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신다면 시장 대응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시장의 큰 방향은 그러면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네요. 지금 현재는 제가. 그러니까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조금은 좀 중립적 또는 좀 약간 부정적인 것도 사실이었지만 지금 사실 환율이 이렇게 급전직하로 떨어진다라는 것은 사실 예사롭지 않은. 그리고 지금 아직은 외국인이 매수 기조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시장을 그렇게 단기적으로는 크게 걱정을 좀 하진 않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이제 삼성전자 외국인 환율은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체크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의 큰 방향을 결정지을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어떤 점을 궁금해 하셨는지 저희가 접수된 문의 내용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네, 전화와 이제 문자로 접수를 해주신 내용들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뭐 삼성전자 얘기 좀 많이 나눴는데 SK하이닉스 말씀해 주셨네요. 매수가 81,300원 상담 부탁드린 분도 있고요. 뭐 삼성전자 지금이라도 매수해도 될까요?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의 키포인트는 뭔가요? 라고 또 궁금증을 남겨주셨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1,200억을 매도를 했는데 어제 SK하이닉스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IT 원투펀치 중에서 사실 삼성전자도 뭐 지금 사도 됩니까? 뭐 이건데 제가 요건 제가 이제 그저께 제가 고백을 했잖아요. 제가 원래 올라가는 종목 좀 지금 사도 됩니까? 이런 질문 되게 부담스러워하지만 삼성전자만큼은 지금 사도 된다라는 관점이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IT 원투펀치 중에 SK 하이닉스는 또 삼성전자 대비해서도 가격 메리트가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저 두 종목에 대한 시각은 여전히 좀 긍정적이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 수급의 키포인트 이거 말씀하셨는데 이미 오늘 주제가 다 적어있죠? 네, 네. 맞아요. 네, 환율. 바로 환율만 보시면. 그러니까 1170원 이하로 떨어진 것도 굉장히 오랜만이거든요. 그러니까 환율 동향을 여러분들께서 잘 보시면 그것이 외국인의 매매 동향에 영향을 줄 것이고 그것이 삼성전자의 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를 또 담는 외국인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잘 참고해서 또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조성우의 퍼스트 클래스 함께 하셨고요. 지금까지 DB금융투자 잠실지전 조성우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